서울 전세 비중이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현재. 역전세난 속에서 회복기미 없는 전세 시장인데요. 근데 반면에 최근 시장에서는 전세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다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나오고 있죠. 자, 월세 대신 전세 이자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임대차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했던 역전세 반환 대출, 이게 저는 굉장히 솔직히 불만입니다. 불만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연끈하신 분들, 그다음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분들은 따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흐트러놨단 말이죠. 과연 몇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기회를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전세에 대해서 이제는 만약에 내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싸게 내놔야죠. 정말로 급매로 싸게 내놔서 그걸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숨을 붙여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들이, 아, 저 사람은 그럼 뭐말 그대로 뭐집 없어서, 아, 저도 이제 토지세 내고요. 그다음 이번에 재산세 다 냈고 건물세도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임대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이런 어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연끈하셨던 분들에게는 따끔한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를 막아놔서 어떻게든 연착시키려고, 그건 이해는 가요.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연착시키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은, 와, 이건 역전세 반환 대출을 제가 뜯어봤는데 DTI 60%에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혜택이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꼼꼼한 어떤 틈을 안 주기끔 위해서 하지만은, 그것도 이거 악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좀 불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역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세 시장, 뭐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받칠 수 있는 받치죠. 이게 밑받침이 됐다. 전세가 받쳐주면은 매매가가 받쳐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을 하나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물론 뭐 꼼꼼하게 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의 뭐 틀을 줬는데, 장치를 줬지만은 그거마저도 사실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역전세 반환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